여보세요? 뭐야? 며칠 전부터 자꾸? 어, 인기쟁이 여기 있었네. 어, 동태하이? 근데 웬 인기쟁이? 너 아침에 도서관에 있었댔지. 이거 봐봐, 임마. 오늘 오전 도서관 2층에 앉아 계시던 초록 맨투맨의 민머리 남성분 너무 잘생기셨어요. 차은우 저리 가라? 아니 너가 썼지? 야 세상에 내 얼굴 보고 차은우 저리 가라는 사람이 어딨어. 누가 봐도 나 놀리는 글이잖아. 야 내가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이런 주작질은 안 한다. 그리고 너 요즘 여자 동기들한테도 칭찬이 자자해. 성격 좋다고. 그래? 하긴 뭐 내가 성격 하나는 좋지. 야 그럼 이참에 내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? 친구?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? 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? 이 새끼 또 시작이네. 너 왜 그러냐 진짜? 왜 그러냐 진짜. 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. 난 뭐 책임감 있고 성격 좋은 사람이면 돼. 얼굴은? 나 얼굴은 안 봐. 마음이 더 중요하지. 참 구라칠래? 니 저번에 이상형 수지라매. 아 그거야 너가 이상형을 연예인으로 물어봐서 그런 거지. 그래? 그럼 나 고딩 동창 중에 은수라고 있는데 착해서 너랑 잘 맞을 것 같거든? 사진 보여줄게. 아 됐어 안 보여줘도 돼. 아 진짜로? 소개시켜주려면 그냥 소개시켜줘.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. 오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. 와 그새 또 복수하는 거 봐. 아이 살면서 소개팅 받는 것도 처음이네. 이름이 은수씨라고 했나? 슬슬 올 때가 됐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모리씨 맞으시죠? 아, 안녕하세요. 은수씨? 네. 근데 저 제가 사람 많은 곳을 안 좋아해서 그런데 장소 좀 바꿔도 될까요? 아, 네. 그럼요. 뭐 드실래요? 저 모리씨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좋아요. 아, 그럼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주세요. 모리씨 근데 저 어때요? 에?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 대화도 안 해봤고. 저는 모리씨가 좋은데 사람이 따뜻하고 멋있고. 아, 감사해요. 은수씨는 취미가 뭐예요? 저 발톱 가는 거요. 아, 발톱이요? 좋으시면 나중에 선물로 드릴게요. 에? 아니 이 여자 뭐야?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잠깐. 동태 이 자식은 나한테 원한 있나? 뭔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줬지? 한마디 해야겠다. 응? 뭘 잘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? 여보세요? 야 김동태 너 무슨 나한테. 야 너 도대체 어디냐? 전화도 안 받고. 은수가 너 한 시간이나 기다리다 안 와서 갔대잖아. 뭐? 뭔 소리야. 나 지금 은수씨 만나고 있는데. 뭐래 나 금방 은수랑 통화했는데 집이랬거든? 동태야 그 은수씨라는 사람 머리 길고 좀 쾌한 사람 아니야? 뭔 소리야 은수 단발인데. 단발? 그럼 그 여자는 뭐야? 응? 아! 화장실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네요? 죄송한데 은수씨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왜요? 저 싫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이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? 아니 성격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분명히 말해주세요. 그래야 고치죠.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요. 아 효자씨구나. 그럼 가보셔야죠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제가 연락드릴게요. 여자 도대체 뭐야? 은수씨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나온 거고 내 이름은 또 어떻게 한 거야? 엄마! 둘레야! 어? 모리야 엄마 오늘 둘레랑 찜질방 가서 자고 올 거니까 혼자 자. 아 맞다 오늘 찜질방 가신다 그랬지? 여보세요? 야 동태야 큰일 났어. 뭔데 이 배신자야. 나 오늘 소개팅 자리 안 나간 게 아니라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를 은수씨라고 속여서 카페를 옮긴 거였어. 야 구라 좀 치지 마. 그냥 늦잠 자서 못 나왔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겠다. 아 구라 아니라니까.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? 근데 그런 게 경찰에 신고가 되냐? 그 여자가 너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. 근데 내 이름도 알고 있었고 또 날 속였고. 그런 거 가지고 신고하기 힘들걸. 아무튼 나 술 먹고 있으니까 다음에 통화하자. 아 미치겠네 진짜. 아 기분 찝찝했는데 씻으니까 좀 낫네. 그래 그냥 미친 여자 만났다 셈 치자. 근데 칫솔이 어디 갔지? 어? 누구세요? 누구냐고! 뭐지? 아! 모리 너는 엄마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고 뭐해? 엄마? 오늘 찜질방 문 닫았대서 장 좀 보고 왔어. 나가서 들레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. 아 오빠 내가 왔다 갔다 문을 몇 번을 두드렸는데 안 나고 뭐해? 팔 빠지겠네. 아 놀랬네.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? 집에 반찬이 다 떨어져서 그 해먹을 거 좀 사왔어. 삼겹살도 사오셨네요? 아싸. 그리고 이거 받아. 이게 뭐예요? 몰라 찜질방 앞에서 현이라는 여자애가 네 친구라면서 죽어가더라. 현이요? 뭐지? 모르는 이름인데? 이게 뭐야? 아 이거 발톱이잖아. 어? 이 기집애가 남의 아들 침대 밑에서 뭐 하는 거야? 역시 내 촉은 못 속여. 아까 선물 줄 때부터 이상하다 했더만. 어? 이 여자가 어떻게? 그리고 오빠는 침대 밑에 누가 봐도 발이 삐끔 나와 있는데 그걸 못 보냐? 게다가 창문도 열려 있었고. 세상에 TV에서만 보던 스토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. 엄마 근데 옆집 이사 가나 보네요?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야. 에? 언제 이사 갔대요? 오빠 못 들었어? 옆집 아저씨 딸 실종돼서 급하게 이사 갔잖아. 실종? 안 됐지 뭐. 세상에나 옆집 분들이 누군가 했더니. 어? 아줌마 그때 그 연구원.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. 오늘부로 옆집에 이사 온 나천재입니다. 진이었어요. 친구.